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준비한 건 네. 관운에 대해서인데, 네. 관운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 특징이 있을까요? 특징이 있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집안도 내력도 있고, 첫째는 이제 이 집안의 내력이 더 중요하다고 그래요. 대부분 이렇게 관운지를 가진 사람들 보면은 그 집안에 꼭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 계셔갖고 이제 그거를 이제 이어받으려고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말하자면은 이제 학술로 뛰어난 집은 이제 학술로 뛰어난 것이고, 의술로 뛰어난 집은 의술로 뛰어난 거고, 이제 그런단 말이야. 또 장사나 뭐나 이런 저기도 영업의 운도 타고나야지 돼. 관직에 갖다 있는 건그집 내력으로도 더 봐야지 돼요. 그리고 머리가 좋고, 그 집안에 이제 머리가 좋고 그러다 보면은 관직을 가지려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관운이 있지. 그러다 보면은 거기서 자꾸 이제 연결이 되는 거, 고리 연결처럼. 또이돈 있고 남 정치하니까 나도 한번 해보겠다 해갖고 우쭐하고 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되지도 않아. 머리에 지식 있고 모든 게다 있어야지 되는데, 막말 머리 지식만 있으면 뭐해. 설득을 못하고 활동을 못하면 다 그만이지. 그러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타고난 운명은 다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는 그거 머리고 집안의 내력이고 그래. 그러니까는 그 운이라는 것은 내력으로 나와. 그럼 관운이 없는 사람이 관직을 하고 싶어 하면 관직이 될수 없어요? 될수 없는 건 아니지. 노력이지. 그런 사람은 노력을 무척 했기 때문에 갖다 이 관직을 얻는 거야. 노력을 해서 갖다 이루어지는 것이야. 그러기 때문에 본인의 갖다 사주에 타고났고, 또 자기 사주에 관운은 갖다 타고났지 않지만, 노력하면은 어떠한 저기를 갖다 이 장관감을 가질 수 있는 사주를 타고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래서 뭐 교단에 서갖고 교수님 최고 강단에 서는 것도 내나 마찬가지잖아. 그러나 똑같아. 자기가 노력 없으면은 뭐든지 되지는 않아. 근데 무엇을 하려고 내가 마음을 먹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내 집중을 가져갖고 끝까지 하고 나야 성공을 하는 것이고, 또 그만큼 노력을 해서 관운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의술이면 의술 내가 갖다 이거 할수 있는데, 내 머리가 이거 되지도 않는데 하려고 하면 그거는 허송세월이지. 그러니까 자기가 맞춰지고 어느 정도 자기도 하고 싶고 호응이 가고 하니까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억지로 노력은 하진 않잖아. 그러니까 거기다서 하고 말아야지 되겠다는 이제 결심, 결단, 결단이 갖다 단단하고, 그러고 하면은 꼭 그런 사람 꼭 성공을 하고, 실패는 하진 않아. 그런 사람들은 진짜 칭찬해주고 싶을 정도로 오로지 그냥 거기만 그냥 목적으로 갖다 끼고 나고, 남의 말 듣지도 않고 내 주장대로 꼭 해야지 된다는 그런 마음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성공률이 뭐한 90%는 돼요. 근데 그냥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 덩달아 하는 사람은 절대 될 수가 없어. 나에 맞는 거를 찾아서 해야지. 하기 싫은 걸 억지로 시킨다 그 사람이 돼? 안 돼. 아버지가 사업가인데 그거 물려주겠다고 사업가 하라 그래? 자식은 거기에 사업가가 되라는 사주를 타고나질 않았거든? 근데 억지로 시키면 되겠냐고. 안 돼, 말아먹어. 안 돼. 그래서 그것도 자기가 맞는 직업이고 뭐고 다 자기가 사주에 타고난 사람이 그렇게 해야지 성공을 하는 거지. 그참 성공을 못 해요. 알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탁합니다.